일단은 소개 말씀에 이어서 각 게스트분들의 어떤 영화에 대한 소개 말씀과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보여주신 큰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전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 왼쪽으로부터 뷰티풀 데이즈의 출연진과 제작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윤재호 감독님, 이유준님, 이나영님, 장동윤님, 오광록님, 서현우님.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 간단하게 네. 인사 말씀과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 연출을 맡은 윤재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들과 엄마가 재회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해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화고 가족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시 재회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황 사장 역할을 맡은 이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뷰티풀 데이즈에서 황 사장 역할을 맡았고요. 이 가족 속에서 유일하게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인데 저는 이 작품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면서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 전작들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서 세계 여러 곳에 이런 가족 저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낙입니다. 저는 뷰티풀 데이즈에서 엄마 역할을 맡았고요. 아무래도 여러 장소,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도 여러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최선의 방식으로 담담하게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에서 엄마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는 대학생 중국인 대학생 젠첸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작년에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역의 오감록입니다. 따뜻하고 또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풀 데이즈에서 엄마 애인 역을 맡은 서현우라고 합니다. 네, 남한에 정착한 엄마의 애인 역할이었고요. 무뚝뚝한 그런 남자지만 또 나름 또 짧은 분량이었지만 영화 안에서 또 제 역할이 또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즐거운 촬영이었고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쪽에는 저희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손을 좀 높이 올려주시면 마이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저쪽 끝에 중간에 계시는 네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그쪽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조윤주 기자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너무 잘 봤고 이나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에서 굉장히 그 여련이 너무 돋보였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되고 나서 또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 연기를 하셔서 좀 더 깊어진 감성을 표현하기가 좀 더 쉬우셨는지 좀 그런 좀 어려운 감정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상상만으로 뭐 했었던 감정들이 뭐 지금도 다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일부분이 생긴 것 같긴 하고요. 또 감정 부분에서는 대본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촬영도 감독님께서 이렇게 워낙 나이대별로 뭐 장소나 이렇게 시대별로 좀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누적되는 감정들이었기 때문에 좀 회상 장면들을 먼저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감정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계시는 마이크, 예, 저 위쪽에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한국의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 이나영 씨를 캐스팅이 이나영 씨가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역할로 캐스팅을 하셨는데 이나영 씨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이나영 씨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떤 배우였는지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장동윤 씨가 또 신인을 또 이렇게 또 이나영 씨랑 또 이렇게 모자 같이 닮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캐스팅의 이유가 됐는지 장동윤 씨 캐스팅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캐스팅할 때 이제 대표님과 많은 노력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캐스팅에 굉장히 신중을 들여서 캐스팅을 진행했고 이제 이나영 선배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책을 줬을 때 흔쾌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나영 선배님의 전작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런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엄마의 느낌 뭔가 엄마이면서도 뭔가 젊은 여인이면서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엄마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나영 선배님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장동윤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캐스팅 진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무언가 이나영 선배님하고 좀 닮은 느낌도 있었고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개성이 있던 그런 분이어서 제가 이제 캐스팅을 저희 대표님과 함께 캐스팅을 진행했고 같이 이제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나영 선배님의 굉장히 다양한 뭔가 제가 그런 내면에 표현할 수 있는 내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지면서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 표정으로서 그녀의 분위기로서 뭔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같이 촬영하면서 진행을 했고 원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한 굉장히 오랫동안 언어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호흡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찍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동윤 배우님도
저희가 이제 회차도 짧고 시간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컷 한 컷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저는 영화를 같이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네, 다음 질문. 예, 중간에 계시는 저 중간에 말고 예, 저쪽. Hello. From Al Jazeera English. Can I ask a question in English? Yeah, I would like to ask the director Yoon about how much his work has been influenced by the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and how this fast-changing situation will be an influence on him as a filmmaker and other filmmakers here in South Korea. Usan. 이 영화의 엔딩을 보시면 그 제목이 말하듯이 제가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 결국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서로가 다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과거가 어찌되었든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 그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쪽을 지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획할 때도 그랬고 만들고 나서도 그랬고 결국 영화의 엔딩은 결국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처럼 지금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기획했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영화가 나오면서 이게 마침 두 정부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중앙 쪽에 계시는 기자분. 예, 안녕하세요. 저 외신 AFP 통신의 정하원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이 계속 이제 가족 이야기를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탈북한 북한 여성을 소재로 삼게 된 뭐 계기랄까 이유가 어떤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안에서 보면 계속 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나 참혹한 실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설정을 영화 안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담고 싶으셨는지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2011년부터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경계에 서 있다 보니 분단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과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Beautiful Days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파리에 살 때 민박집 하시던 한 조선족 아주머니하고의 인연이에요. 그때 아들을 중국에 두고 9년 동안 만나지 못한 그 사연에 대한 단편을 만들고 나서 제가 중국에 직접 그 아들을 찾으러 갔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중국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담 비라는 인물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3년 동안 찍었었어요.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계속 Beautiful Days 시나리오를 GP를 하기 했어요. 그때 이제 GP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실존하는 인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질문들 가족에 대한 의미들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극영화 속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심어놓고 싶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잘 표현되었으면 어쨌든 좋겠고요. 뭐 잘 이해가 갔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지금 7년 정도 그런 분단에 대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사연들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연들을 하나하나씩 담아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Beautiful Days에 등장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극영화로 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저쪽 중간에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이쪽이요, 이쪽.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입니다. 영화 아주 잘 봤고요. 저는 그 윤 감독님과 배우 이나영 씨에게 하나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그 제목이 굉장히 좀 역설적이게도 느껴지는데 이 제목으로 이제 작품을 구상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나영 씨는 이제 앞서서 이 여인 여자 엄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감정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배우 이나영이 보기에 이 엄마라는 이 여인이라는 캐릭터는 좀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뷰티풀 데이즈는 이제 영화를 편집하면서 저희가 제목을 정했고요. 원래 원작을 제가 썼을 때 제목은 엄마라는 제목이었는데 영화를 이제 편집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뷰티풀 데이즈라는 아이러니한 제목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뷰티풀 데이즈라는 제목이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한 날이 정말 올 것인가 라는 기대감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설레임 같은 거 그것과 반면에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 엄마의 이야기는 또 반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들이 바라는 뭐 희망 같은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족이 바라는 미래의 이야기들 그런 아이러니한 제목이 좋았어요. 어떤 긍정적인 면과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좀 우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뷰티풀 데이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 엔딩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 영화의 기획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감독님 말씀 듣다가 엄마를 연기하면서의 감정 여쭤봐 주셨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네, 그 이제 엄마를 배우 이나영 엄마라는 캐릭터 이 여인이라는 네. 캐릭터를 배우 이나영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셨는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엄마라는 그냥 이미지로 생각을 안 했고 이 대본에서 보여주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 친구가 겪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지금 현재의 엄마까지 됐을 때 이 감정에 누적되는 감정들이 그리고 현재의 엄마가 보여주는 이 담담함 이런 것들이 대본에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상에서부터는 조금 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 표출이나 표현들이 조금 더 폭이 좀 넓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현재로 다가오면서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며 이제는 조금은 통달 아닌 통달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이 여성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해야 된 자기 방식을 표현해야 되는 그 담담함이 그냥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광록 연기자 그리고 장동윤 연기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광록 연기자님께는 처음 윤재호 감독으로부터 시나리오와 함께 촬영 제안을 받았을 제의를 받았을 때 아니,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장동윤 연기자의 경우 영화 속 역할을 위해서 중국어 구사와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요.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지. 네. 윤재호 감독님한테 이제 이 뷰티풀 데이즈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좀 전에 윤 감독이 파리에 사는 조선족 여인을 한 8년 전, 7년 전 그때 만나면서부터 이 분단이라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작업들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우연하게도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편 영화제 폐막식에서 약속이라는 그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었고 너무너무 영화가 좋아가지고 마치 어떤 가슴에 어떤 은빛 종소리 같은 게 이렇게 가슴에 물결 줘듯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윤 감독하고 이런저런 관심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 서로 간간이 계속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전에도 단편 작업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일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지내다가 2년 전에 시나리오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출연진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준비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또 보기 전에 또 마담 비 다큐멘터리를 보고도 너무 놀랐었고 히치하이크를 보고도 놀랐었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고마웠고 또 이 첸첸 아버지 역할은 영화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키우고 또 서로 원치 않았지만 큰 비극적인 사고를 함께 겪게 되고 엄마를 떠나보내게 되고 근데 이 가슴에 남아있는 오롯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았고 너무 쓸쓸하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힘을 믿으면서 또 이 작품이 또 웨이드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의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보냈던 대단히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영화 준비하면서 중국어랑 이제 그 연변 사투리라고 하는 거를 일단 언어를 능숙하게 해야 되니까 그때 선배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배우고 했었는데 제가 그 워낙 먹을 걸 좋아해가지고 그 대림동에 중국 음식 먹으러 자주 갔었는데 이제 영화를 하기로 하고 나서 거기 이제 제가 자주 가던 거기 중국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이 연변 사투리 배울 수 있는 분을 혹시 알아볼 수 있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친분을 가지고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저희 공부 같이 하기 전에 따로 좀 가서 사투리 그리고 말투 언어만 좀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 그쪽에 가면 동네가 좀 분위기도 다르고 그 정서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익히려고 가서 많이 이렇게 그분 그 어떤 남자분 이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같이 좀 예,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또 중국어도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저쪽에 한국일보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는 우선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극 중에서 그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름을 가진 인물은 젠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엄마 뭐 그 젠첸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특별히 이름을 짓지 않은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나영 씨께 궁금한 건 어쨌든 연기를 이제 작품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선보이시는데 개봉으로 따지면 6년 만이지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그 사이에도 많은 뭐 삶의 변화도 있으셨지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신 기분이 어떠셨는지 또 그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눈빛과 분위기로 모든 걸 표현해야 하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연기였는데 그 6년의 시간 동안 좀 어떠한 연기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자세나 혹은 당시에 어떤 그 몰입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시간들이 얼마만큼 좀 성숙하셨다고 느끼셨는지 좀 그런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네, 제 스스로는 제가 어떠한 뭐 눈빛의 표현이나 어떠한 부분의 성숙함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뭐 그 공백기라면 공백기지만 항상 영화 연기를 생각했던 거는 계속이었고 그냥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은 자신 있게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다시 만나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좀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뷰티풀 데이즈 같은 속 마음에 드는 대본을 보게 돼서 그래서 선뜻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생각이 있었진 않았고요. 그냥 계속 제가 좋아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그냥 그런 대본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엄마 첸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단 탈북하신 분들이나 이런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명을 많이 써요. 가명도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름을 쓰더라도 그것이 본명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해서 극영화를 통해서 굳이 이름을 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름 없는 엄마 그리고 젠첸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중국에 사는 아이들이 한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7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엄마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이름을 바꾸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명으로 사시거나 개명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엄마에 대한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가족에 대한 가족사와 연결된 인물들도 그분들에 대한 그냥 아버지, 그냥 남자, 황사장 뭐 이런 뭔가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기획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윤재호 감독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뭐 지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차기작은 좀 다른 종 다른 장르물인데요. 올해 내년을 목표로 이제 호러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3시간 후 개막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그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스트분들과 모더레이터이신 전영준 위원장님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테이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을 지금 치우기가 좀 구조상 좀 힘듭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체 샷을 먼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감독님과 배우분들 개인 샷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겠어요?
오셨나요? 이 마무리.